안녕하세요. 역사사소의 김유미, 김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박이 농구 대표를 맡고 있는 지용님이라고 합니다. 선동역 시장을 더 지키기 위한 새로운 사업이 있다라는 거를 들었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사업가들을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가 이제 사업 지원서를 냈고 시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10년 정도 IT 업계에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농민분들을 대상으로 SNS나 뭐 홈페이지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정말 자신들의 제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상품들은. 진짜 유기농 인증도 다 힘들게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다 그 생산하는 것들도 정말 정직하게, 정말 좋은 그런 재료들로 생산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 판로 개척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분들, 이런 좋은 상품들을 내가 한번 고객분들한테 직접 판매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우연치 않게 이런 공모를 보게 됐어요. 이 송정역 시장 상인들을 모집한다는 그런 공모를 보고 해서 이렇게 가게를 열게 됐어요. 저희가 가장 하고 싶고 잘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브랜드를 만들게 됐어요. 저희만의 브랜드를 만들게 됐는데 이제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저희의 말과 언어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약간 컨텐츠화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만들게 되었고요. 광주 전남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저희 제품을 만났을 때는 반가워하세요. 아, 재밌다. 맞아. 이런 뜻이었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나름의 정의를 내려놓은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이런 맞아 이럴 때 많이 보통 사용하지 하면서 공감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재미있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타지방 분들은 전라도 사투리에 대해서 많이 거칠게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광주 전남의 사투리도 이렇게 예쁜 말이 있구나 사랑스러운 말이 있구나 라고 또 해주시면서 뜻을 알고는 또 재밌어 해주시는 그런 이제 두 가지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습도 괜찮지만 조금 더 이제 특색 있는 점포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조금 더 정말 각각의 개성들을 살린 점포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가 좀 짧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고요.